안녕하세요. 수업은 안 듣지만 밥 먹으러 학교 가는 대학생 유튜버입니다. 현재 다른 학교는 학식을 팔고 있나요? 저희 학교는 현재 평일에는 학식을 팔고 있는데 오늘은 학식을 먹으러 학교에 갑니다. 뭐 먹지? 카드를 내주세요. 밤송이 장난 뭐지? 올라오는 길에 땀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 덥습니다. 처음부터 영상에서 파게트로 짜장면 만들기 이렇게 해서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 바로 짜파게티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짜장면이 더 맛있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강이 얼마나 남으셨나요? 오늘이 6월 16일인데 다음 주에 다 종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시험 대신에 과제나 프로젝트를 제출하는 수업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 팀플이 있거든요. 여보세요? 제가 중간에 무슨 말을까지 했는지 까먹었는데 오늘 팀플이 있고 그 전까지 카페에 가서 유튜브 편집도 하고 공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유 뭐야 초롱이. 간도라. 엄마가 잘라준 오이 그리고 집에 있던 만두를 야식으로 먹겠습니다. 근데 영상에서는 안 찍었는데 아까 또 학식 먹고 그리고 친구와 피자를 먹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근데 제가 보통 최근에는 한 3주에 한 번씩 집에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사실 많이 안 해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번 주 한 금요일부터는 열심히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원래 주말에 집에 오려고 했는데 지금이 화요일인 네,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맛있겠다. 새우닭. 내일은 치과 예약했어. 하루 반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시간에. 간도리. 네. 초롱이 주면 안 되지? 안 돼. 초롱이 아파? 그럼 초롱이가 아파요? 이제 안 돼. 안 돼. 요즘 제가 머리 올리는 방법을 좀 바꿨는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댓글에서 머리 어떻게 올리냐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에센스를 한번 발라요. 머리 말리기 전에 한번 바르고 이쪽으로 탔었는데 요즘은 방향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탑니다. 박스를 마구마구 바릅니다. 포마드를 한번 사야 될까 생각 중이에요. 왁스 말고 지금은 좀 올백 스타일로 올리고 있죠. 요즘은 이런 식으로 올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프레이. 이게 요즘 제가 머리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올백 스타일로 올리고 있죠. 여드름 났다. 같이 씻어야겠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올리는 만큼. 깐돌이 또 얼굴에 맛있겠다.
나가야겠다. 맛있다. 엄마가 만든 거야? 삼계탕. 휴지 갖다가 다겠나 봐. 더러운가? 동해! 동해! 다음날은 아빠가 출근할 때 같이 나와 북한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집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있어도 되지만 유튜브 편집도 있고 수업도 있고 저는 뭔가 본가에 있는 것보다 자취방이 더 능률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본가에 갈 때는 쉬고 온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히 쉬다 오는 편입니다. 또한 대부분 4학년 분들이 그렇겠지만 뭐랄까 쉬어도 마음 한편에서 아 이렇게 놀 때가 아닌데 하는 불안감 때문에 쉬어도 쉬는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졸업을 하고 안정적으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정말 편히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날이 올까? 라고 한다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편히 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즐겁지 않다는 것은 아니니 가능한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오는 날은 거의 국룰이죠. 제육볶음을 맨날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집에 오는 길에 치과를 들렸어요. 영상을 따로 못 찍었는데 이빨이 조금 아픕니다 지금. 제육에는 김이죠. 맛있다. 근데 약간 지금 크게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우 이빨 아파. 짠 거를 보면 액션 가면 녹화를 비디오로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때 드래곤볼을 녹화해가지고 보고는 했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안 그러겠죠? 이거 좀 아프겠다 먹기. 교정이 언제쯤 끝날까요? 오이는 지금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아우 이빨이 아파서. 빨리 이빨이 괜찮아져야 영상도 좀 더 편하게 찍을 수 있는데 교정기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상황에서. 이런게 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밥을 맛있게 한 끼를 먹었는데요. 최근에 되게 영상을 올릴 때 브이로그를 찍어 달라는 말이 많았는데 근데 사실 저도 일상이 맨날 똑같다 보니까 브이로그를 찍을 내용도 솔직히 없고 그래서 최근에는 좀 컨텐츠 위주로 채널을 운영했었어요. 앞으로 저도 채널을 어떤 영상을 위주로 올릴지 더 고민 중에 있고 나중에 한번 이것에 대한 저희 생각을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7만 구독자 정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를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실버 버튼을 받는 그날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번 브이로그는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